본 개회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이천시의회 인사관행에 따른 이천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받으신 시의회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노필원 과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관리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2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8대 이천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박명서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박노희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송옥란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7일 임진모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7월 10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도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결정 변경한 시의회 의견 청취해권 등 의견 청취 3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으로는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화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는 회부해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재국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현 의원님 외에 두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9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감사 감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후회의 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 229회 20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